대표가 자신의 총선 불출마와 보궐선거 세 곳 무공천을 선언했습니다. 또 이상직 윤미향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제명안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회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수익금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광복회 전 간부가 폭로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하루 확진자가 8,5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최대 하루 3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오미크론 대응책의 전국 확대는 설 이후로 전망했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내시경 카메라로 실종자 작업복이 발견돼 현재 수습이 진행 중입니다. 자영업자 98명이 릴레이로 삭발했습니다. 정부의 지원 대책을 비판하고 다음 달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후보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교육부는 김건희 씨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2% 넘게 빠지며 한 달 2,700선을 위협받았습니다. 미국의 긴축 우려에 우크라이나발 위험까지 더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정치 뉴스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어제 오늘 민주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듯한 긴박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의 측근 7인방이 집권하더라도 임명직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586 용태론도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오늘은 송영길 대표가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번 보궐선거 일부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견고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 대한 일종의 승부수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9은 관련한 민주당의 속사정부터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얼굴이 큼지막하게 붙은 배경 앞에서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오만을 반성한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부터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입니다. 자기 지역구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주당 의원의 사퇴나 의원직 상실형으로 재보선이 열리는 서울 종로와 경기 안성, 청주 상당 지역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아픈 결정이지만 우리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부터 받는 게 순서라고 했습니다. 진짜 정치 개혁을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지금 그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중단되다시피 한 그 대장동 특검을 먼저. 정의당도 무공천이 대단한 결단인 양 생색낼 일이냐고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송 대표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도 대선에 패배하면 당대표가 책임지게 될 텐데 불출마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정말 필요한 건 대장동 의혹 몸통인 이재명 후보의 용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윤미향 전 의원, 윤미향 의원, 이상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의원직 박탈도 주장했습니다. 쇄신과 반성의 의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뒤늦은 반성 의지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그 이유를 지적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2월 국회에서 동시 제명하자고 한 여야 의원은 모두 3명입니다. 정의연 보조금 유용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과 이스타항공 재직 당시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이상직 의원, 그리고 피감기관 공사 특혜 수주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입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의 무서운 것을 안다면 제명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신속히 입장을 결정하십시오. 윤미향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초인 2020년에 횡령 의혹이 불거졌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6월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나온 뒤에야 출당시켰고 결과적으로 의원직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인 지난해 8월에는 한노위 안건조정위에 무소속이던 윤 의원을 야당 몫으로 넣어 탄소법을 강행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느닷없이 이렇게 한 건 이거는 완전 폭거입니다. 폭거. 그리고
윤미향 의원이 지금 무소속으로 돼 있다는 것을 내세워 딱 그걸 이용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사위에게 특혜 지원을 했다는 의혹까지 받은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지난해 9월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1년 4개월째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년 가까이 징계를 미뤄두다 이제 와서 야당 의원까지 끼워 제명을 추진한다는 건 넌센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리심사 자문위 관계자는 각자 수사 상황이 달라 징계 수위도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춰달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랐던 결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2년 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뒤에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임대차 3법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였던 여당이 이렇게 태도를 바꾸자 야당에서는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송영길 대표만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 586 전체가 정규 은퇴하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와 당대표가 잇따라 사과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은 오늘도 김건희 씨 녹취 보도를 거론하며 과잉 수사 자백이라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경고대로 신규 임대차 계약 두 건 중 한 건이 월세가 될 정도로 전세가 사라지고 있는데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축조심이 없이 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정작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 등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병주고 약주는 식이라며 거대 의석으로 악법을 밀어붙였듯 반성한다면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송 대표는 윤미향 의원 제명도 거론했지만 정작 과거엔 윤 의원에 대한 비판을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나라의 슬픈 자화상이라며 감쌌던 사실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한 시민운동가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A가 있어야 된다. 뭔가 이러한 일을 나 대신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웠던 분들이 이 정의기억연대 분들. 윤석열 후보는 송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진정성 면에서 액면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 입법 독재다, 뭐 독선적인 국회 운영이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껏 저희 의회를 주물러 왔는데 그건 뭐 진작에 좀 하지. 왜 늦게 이렇게 하느냐 하는.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어제 오늘 민주당에서 일어난 일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정말로 그런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몸을 낮추는 것인지 서주민 여당 반장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자, 서 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아무래도 설 연휴가 중요하다는 건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하죠. 예. 이 현재 정권 교체 그리고 정권 재창출 여론이 한 6대 4 정도인 상황이라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더더욱 이 지지율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지금 지지율 정체 국면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이대로 이 판세가 굳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성남에서 연설하면서 그야말로 오열을 했는데 네. 이것도 역시 위기감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예. 이런 분석이 많죠? 예, 그럴 거라고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야당은 악어의 눈물 또 눈물쇼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내부 결집의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의 오열 영상을 공유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 감성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형수 욕설 등 가족 논란을 덮고 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세 곳의 무공천 방침도 발표했는데 네. 근데 이 가운데 종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대선 출마한다고 비운 곳 아닙니까? 이건 좀 의외더군요. 예, 맞습니다. 이 종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가 스스로 물러난 곳이라서 민주당이 당원 당규로 정한 무공천 사유, 그러니까 중대 잘못으로 볼 수는 없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그 당 지도부는 특히 종로의 경우 공천을 하는 쪽으로 원래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후보의 하루 전 요청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예. 책임 정치라고 하는 측면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아 책임 정치라는 정도를 지키겠습니다.
자, 지금 책임 정치라고 했는데 예. 그런데 지난해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파문으로 치러진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때는 당시 이낙연 대표가 이 후보를 내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고 했었습니다. 책임 정치라는 것은 조금 일종의 명분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자칫 종로에 후보를 냈다가 이 야당 후보에 밀릴 경우 이 후보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 현실론도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뭐 아주 빨리 있습니다만 책임 정치란 말도 때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를 보겠는데. 맞습니다. 예. 자, 송 대표가 본인도 이제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이게 네. 인적 쇄신 바람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어제 송 대표가 이 부산 다대포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내가 죽을 곳이 여기겠구나라는 이순신 장군의 각오를 인용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 정치 생명을 걸었다는 송 대표가 기자회견 하루 전에 나름의 이 결기를 보인 셈인데 다만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의 용태냐 아니면 대권 꿈이 있는 송 대표의 다음을 내다본 자기 정치냐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진정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예. 이 여권 일각에서는 무공천 또 용퇴론 같은 정치적 선언이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판세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회의론도 나옵니다. 예, 뭐 명분론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격당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방어막 쳐놓고 설 연휴 동안 TV 토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뭐 전세를 역전시켜 보겠다 이런 전략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광복회 김원웅 회장의 횡령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광복회는 재작년 5월부터 국회에서 카페를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서 낸 수익으로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광복회가 당연히 해야 할 좋은 취지의 사업이었고 그래서 국회도 임대료 한 푼 받지 않고 자리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페의 자금 일부를 김원웅 회장이 사적으로 유용해 왔다고 광복회 전 간부가 폭로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세어나간 돈이 5천만 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원웅 회장은 이 돈으로 옷을 맞춰 입고 이발소를 가고 심지어 안마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고 이 간부는 폭로했습니다. 먼저 박경준 기자의 단독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오후 시간 국회 내 야외 카페가 붐빕니다. 광복회는 기자회견 등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소통관 앞에서 2020년 5월부터 이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총괄했던 전 광복회 간부 A씨는 TV조선 취재진에게 지난 1년여간 카페 자금 4,5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횡령은 김원웅 광복회장의 지시로 이뤄졌고 이 돈은 김 회장의 의상구입비와 안마시술소, 이발소 이용 등에 쓰였다는 겁니다. A씨는 자신이 횡령금을 입금한 내역과 이 돈이 이발소와 삼복업체 등에 송금된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통장은 김 회장 비서의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 측근들이 와서 다 했습니다. 측근들이라 하면 광복회 사람. 네, 그렇죠. A씨는 횡령액이 부족했을 때는 본인이 채워넣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자신과 함께 김 회장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김 회장 지시가 입증되면 횡령 혐의가, 지시가 아니라면 작물 취득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두 번은 김원웅 회장 집중될 마음은 없었어요. 그렇게 지적하잖아요. 지적은 하고. 김 회장은 수차례 전화와 문자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김 회장의 부인은 A씨의 과잉 충성이었다며 횡령 지시 여부를 부인했습니다. 또 해당 금액은 자신이 모두 갚아줬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경진입니다. 광복회는 국가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씩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유공자 자녀 장학금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이 카페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카페 수익금이 광복회장의 사금고처럼 이용됐고 운영도 국가보훈단체가 하는 곳이라고 하기엔 믿기 어려운 구석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재료 구매에 중간 납품업자를 끼워 넣어서 김 회장의 개인 자금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복회가 국회에서 운영하는 이 카페는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에 쓰는 조건으로 3년간 무상 임대했습니다.
수익금 전액을 다 장학금으로 집행할 수 있잖아요. 비용이나 이런 게 누수가 생기면 장학금의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국회 사무처의 회계 감시를 받는 카페 수익금에 손을 댈 수 없게 되자 김원웅 회장은 광복회 간부 A씨에게 리베이트를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A씨는 증언했습니다. 수많은 업체한테 돈을 줄 때 좀 더 주고 일부 현금을 전해받아서 쓸 수 없겠냐. 그거는 회장님 곤란합니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였으면 좋겠다. 결국 김 회장과 평소 인연이 있던 업체인 Y사를 재료 구입 과정에 끼워 넣었고 허위로 원두를 주문해 Y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김 회장 개인 자금을 만들었다는 게 A씨의 설명입니다. Y사 대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김 회장과의 사업상 관계 때문에 협조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뭔가 이득을 보려고 이제 사업적으로 도움을 받고 돈을 빼려면 그냥 뺄 수가 없으니까 끼워갖고 이렇게 했겠지만 국회 사무처는 광복회 카페의 부적절한 자금 관리가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예, 국회 철저한 후속 조치 기대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오미크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확진자는 8,500명을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만 명 돌파도 시간 문제로 보이고 다음 달에는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방역당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원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1,000명 이상 급증한 8,571명, 역대 최다입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확진자는 7,500명 정도, 어제 같은 시간에 비해 1,500명 이상 많습니다. 내일 신규 확진자는 사상 최초로 만 명에 이를 가능성도 나옵니다.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집단 감염도 지역과 기관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검사자 중 양성 비율을 뜻하는 검사 양성률도 하루 만에 1%포인트 넘게 뛴 5.1%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예측하는 하루 확진자 숫자도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2월 내 늦어도 오미크론이 델타를 대체해서 한 90% 이상 지배종으로 갈 거라고 아마 하루 한 2, 3명 정도 혹은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 20만 명까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3만 명에서 정점을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유행이 해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거란 게 방역당국의 분석입니다. 영국과 미국은 총 인구의 약 20%가 오미크론에 감염됐지만 국내는 이들 나라와 달리 예방접종률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최현행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당장 오미크론 비상이 눈앞에 닥친 곳이 일선 학교들입니다. 전국에서 1,200개 가까운 초중고교가 이번 주에 개학을 하는데 교육당국은 설 이후에나 학교 방역 지침을 발표한다는 입장이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이번 주 개학을 하는 초중고교는 전국에 1,189곳, 전체의 약 10%입니다. 서울의 경우 전체 학교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때마침 오미크론 확산이 시작되자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특히 이 동네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학생들이 좀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전염될까 봐 그거는 우려됐는데 그렇다고 학교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학원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학원 같은 거 가는데 좀 요즘 환자가 많이 생겨서 그게 좀 걱정이죠. 조심한다 해도. 네. 인터넷에도 자녀 등교에 불안을 호소하는 학부모들 글이 잇따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 방역 대책을 설 연휴가 지나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2월 초 교육부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 연휴 직후인 2월 3일부터 신학기 개학 전까지 2월 한 달을 특별 방역 대책의 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13세에서 18세의 2차 접종률은 72.4%. 3월 본격적인 개학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접종률은 더 올라갈 거란 게 교육당국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비상 속에 학부모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 상황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광주, 전남, 경기도, 평택 등 4개 지역에서 오미크론 대응 단계가 시작되고 전국적으로
재택 치료 기간도 열흘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박상준 기자가 방역 전환을 하루 앞둔 평택의 의료기관을 다녀왔습니다. 병원에 코로나 검사 키트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쓰일 신속 항원 검사용입니다. 내일 오미크론 대응책의 전환을 앞두고 코로나 검사실 두 곳과 대면 진료실도 따로 정비했습니다. 이 같은 장면은 이곳 평택 등 네 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60세 이하 무증상자 및 감염 의심자는 먼저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혼란도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오늘까지 검사키트 9만 명분을 4개 지역에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도착을 하지 않아 자비로 구입한 병의원도 속출했습니다. 환자 전산관리에 필요한 질병코드도 오늘 오후에야 마련됐습니다. 지원이 다 들어와야 되고 의사들이나 의료인들은 시행을만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면 내일부터는 재택치료자 가운데 접종 완료자는 치료기간이 열흘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현재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3만 2천 명 정도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2만 명 이상 발생해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접종자나 불완전 접종자는 3일 동안 외출을 자제하는 자율 격리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예, 앞서 보셨던 내일부터는 4개 지역의 방역 체계가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됩니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바뀌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준비는 잘 돼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오미크론 대응 단계가 되면 일단 뭐가 달라집니까?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델타 변이의 2배 이상이죠. 확진자 폭증이 불가피하다는 걸 전제로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니까 고위험군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격리 기간을 단축한 것도 직장 이탈자 속출 등 사회적 공백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워낙 강해서 하는 거라면 왜 전체 지역에서 하지 않고 4개 지역만 먼저 하는 거죠? 네, 그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점유율이 80% 수준이고요. 평택, 안성은 주한미군의 오미크론 집단 감염 영향으로 우세종화가 빨랐던 곳입니다. 이들을 시범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향후 보완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50%가 넘었다고 하는데 설 연휴로 미루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네, 정부의 설명을 보면요. 정부는 일반 확진자들은 발견이 느려지는 한계가 있고 또 PCR 검사 여력이 아직 있는 편이라면서 전환 시점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설 연휴 기간 확진자가 폭증할 가능성 때문에 전환이 늦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다음 달 하루 확진자가 3만 명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늦은 거죠. 우세종이 지금 전국이 다 됐는데 지금 뭐 아직도 시범 지역 시작도 안 했고 설 연휴 2, 3만 명 넘고 뭐 그다음 10만 명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거 뭐 다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조만간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잘 대응할 준비는 갖춰져 있습니까? 고위험군이 아닌 또 경증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도 중요한데요. 고위험군이 아니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동네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는데 동네 병원에선 코로나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 분리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세부 지침도 전달된 게 없다고 합니다. 예. 고위험군은 과거에 하던 대로 정밀하게 잘 챙겨줄 테니까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은 동네 병의원에서 담당하도록 넘기는 거예요. 또 재택치료자를 위한 먹는 치료제도 2만 1,000명분 들여왔지만 처방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고작 100명 남짓 처방을 받았을 뿐입니다. 결국 보면 준비가 덜 돼서 전국적 확대가 늦어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가면 가장 우려되는 건 뭐죠? 고위험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유지되겠지만 젊은 층 등 저위험군의 치료는 지금보다 느슨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떨어져서 확진자를 놓칠 수도 있고요. 또 격리 기간이 짧아서 확산 위험은 더 높아질 겁니다. 오미크론이 먼저 확산됐던 국가들을 보면 남아공에서는 1일 확진자가 2만 명까지 올랐다가 3천 명으로 또 영국에서는 21만 명까지 폭증했다가 9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결국 우리도 확진 규모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비슷한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고위험군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건데 우리 방역당국의 대비가 충분한지 이게 지금 관건이 되겠군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최원희 기자.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보름째인 오늘 내시경 카메라로 실종자가 입었던 작업복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주변에 콘크리트 잔해물이 쌓여 있어서 현재 수습이 진행 중인데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경희 기자, 작업복이 어디에서 발견된 겁니까? 네,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복과 혈흔이 발견된 곳은 아파트 27층입니다. 구조당국은 오늘 23층 이상 고층부에서 콘크리트 잔해를 제거하고 구조 범위를 확대해왔습니다. 작업복이 발견된 시각은 오후 5시 30분쯤입니다. 작업복이 발견된 27층은 인명구조건과 증거탐색견이 이상 반응을 보인 곳입니다. 1시간쯤 지난 오후 6시 40분쯤 구조대원들이 내시경 카메라로 작업복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증거탐색견은 혈흔 탐지 훈련을 받은 구조견으로 오늘 두 마리가 수색 현장에 추가 투입됐습니다. 작업복이 발견되긴 했지만 구조작업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콘크리트 잔해물을 손으로 치워야 하기 때문에 세부 작업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대원들은 콘크리트 잔해물과 얽혀있는 철근을 잘라내면서 수색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추가 붕괴 사고를 우려해 19층부터 21층, 31층부터 38층까지 잭 서포트라고 불리는 지지대 설치 작업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지지대가 설치되면 미니 굴착기와 같은 장비가 투입돼 수색 속도가 높아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이번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부실 시공이 사고 원인이 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지시로 동바리로 불리는 지지대를 철거했다는 하청업체 직원 진술을 확보한 건데요. 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소환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붕괴가 처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39층 바닥면 모습입니다. 사고 직후 아래층인 PIT층 공간을 비롯해 36층까지는 바닥 콘크리트 무게를 지탱하는 지지대인 동바리가 없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은 현대산업개발의 현장 담당자의 지시로 지지대인 동바리를 철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타설 공정 아래 3개 층에 동바리 사전 철거를 사고 원인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가건설기준센터 표준 시방서상 타설 공정이 진행되는 층 아래 3개 층은 동바리가 있어야 합니다. 슬래브가 아주 안 굳은 상태단 말이에요. 콘크리트 타설할 때는 무조건 3개 층이 있어야 된다는 게 시방 기준이에요. 지지대가 없는 PIT 공간에 설치된 역보 7개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역보는 39층 바닥 슬라브를 지탱하기 위해 지지대 대신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무게가 수십 톤에 달합니다. 역부가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깨지면서 충격을 줘서 했던 것인지 국가수나 건설사고 조사 위원회 조사 결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될. 경찰은 내일부터 붕괴 사고 책임자 규명을 위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윤석열 후보 장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판단이 달랐던 이유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죄가 선고된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법원에서 나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검찰이 최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병원 개설과 운영 등의 범행 공모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였다는 점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기 혐의도 무죄로 봤습니다. 그동안 의료재단 설립 자금을 빌려줬을 뿐 병원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최 씨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흔들기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이 사건의 발단은 정치적이었으면 뭐 어느 누구도 부정 못할 겁니다. 검찰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했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김건희 씨 고민대 겸임 교수 임용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이 국민대에는 김 씨의 학력과 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국민대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겸임교원 지원서에 A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라 기재했지만 실제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또 김 씨는 2005년에서 2007년 비대학 부교수 겸임을 지냈다고 기재했지만 시간 강사와 산학 겸임교원이었다는 게 교육부 발표입니다. 이 밖에 김 씨에 대한 면접 심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위촉도 부적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대의 김모 씨의 임용 지원서상 학력, 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임용 취소 등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교육부가 개인을 향한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사를 하는 무리수를 뒀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가 실제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정식 학위를 수여받았고 폴리텍대 경력은 일부 표현이 부정확한 것이지 부적격 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밖에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할 때 무자격자와 투자 자문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학원 이사장의 경고와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며 배임 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자영업자 98명이 릴레이 삭발을 벌였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다음 달 대규모 투쟁을 앞두고 집단 행동에 나선 건데 영업 재개와 제대로 된 손실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지한경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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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단체로 삭발을 합니다.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보입니다. 오늘 299명 릴레이 삭발식을 진행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자영업자 총파산을 선언했습니다. 대출을 갚을 길이 없음을 선언한다. 더 이상 정말 버틸 수 없기에 눈물의 파산을 선언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입은 매출 피해를 소급해 보상해 줄 것과 영업 재개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가게 문을 강제로 닫아야 했고 9시면 불을 꺼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영업자들은 삭발한 머리카락을 청와대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목숨줄을 걸고 생존권을 위해 싸고 나갈 것을 선언하며 자영업자들은 또 다음 달 10일쯤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발코니에 급이 가면서 붕괴 직전까지 갔던 서울 금천구 빌라 일부 해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는 없는지 등 안전진단에 2, 3일은 걸릴 전망이어서 주민들은 설을 앞두고 막막한 심정입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에 위태롭게 매달린 벽돌 발코니. 굴착기가 아래를 받치고 작업자들이 받침대를 세웁니다. 어제 발코니에 금이 가고 건물이 흔들려 입주민 등이 긴급 대피한 서울 금천구 빌라 복구 현장입니다. 구청 측은 당초 오늘 발코니 해체 작업을 끝내려 했지만 작업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내일까지 철거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모든 작업은 내일 저녁쯤에 다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붕괴 위험으로 대피한 인원은 빌라 입주민과 주변 건물 주민 등 모두 33명. 대부분 일상용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뛰어나왔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걱정이 돼서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졌지. 금천구청은 당장 머물 곳 없는 주민 28명에게는 인근 호텔에 묵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잠자리 이런 것도 좀 불편하지, 내 집이 아니니까
아무리 호텔에서 산다 그래도. 하지만 설을 앞두고 준비하던 명절 음식 등이 걱정인 상황. 명절 살려고 냉장고에 준비했는데 음식이 다 쉬어서 이제 버려야 된다. 구청 측은 우선 발코니를 먼저 해체하고 27일 안전진단 결과를 본 뒤 주민들 귀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모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아우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근로자 사망 사고에 사업주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에 동의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과도한 처벌이라는 겁니다. 유연한 법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민자 고속도로 건설 현장.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행이 되셔야지 되는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현장 곳곳을 점검합니다. 안전관리자 총괄을 하든가 뭐 감시단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법 시행과 맞춰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둔 산업 현장에서는 1호 처벌을 피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근로자들 와서 작업할 때 뭐 밑에 넘어지거나 전도 같은 거 방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별개의 조치. 사고를 100% 막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고는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고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한다고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처벌 수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다는 게 불만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징역이나 벌금형이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처벌 중심으로 했는데 산재사고 특히 사망은 별로 줄질 않았습니다. 결국 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고 방지라는 법 취지를 위해선 처벌보단 명확한 정부 지침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증시가 바닥모를 추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2700선까지 위협받았고 코스닥은 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올 들어 담보 부족에 따른 강제 청산이 3,100억 원을 넘기면서 빚을 내서 투자한 소위 비투족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심리적 지지선이던 2,800선이 깨진 코스피. 밤새 미 증시가 상승하면서 반등 기대감이 컸지만 2% 넘게 빠지면서 겨우 2,700선을 지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6천억 원가량 팔아치우면서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중 98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동반 급락하면서 10개월 만에 900선이 무너졌습니다. 경제 지표 부진, 거기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증시가 날개 없는 추락을 하면서 깡통 계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빚내서 투자했다 강제 청산당한 반대 매매는 3,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매일 200억 원 가까운 주식이 강제 매각당하는 셈입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물타기를 하더라도 이제 훨씬 더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서 오히려 손실을 더 크게 하는. 여기에 대출 금리까지 올라 이른바 비투족들에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좀 길게는 상반기 정도까지는 계속 변동성이 크면서 증시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미 연준 파월 의장이 첫 통화정책 회의를 마치고 연설을 하는 목요일까지는 비투족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예, 다시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농어민에게도 기본소득으로 연 최대 100만 원씩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지세가 약한 20대 남성을 겨냥해선 예비군 훈련비를 하루 20만 원으로 10배 가까이 올리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결국 돈돈 돈잔치에 승부를 건 듯한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하림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를 사흘째 순회했습니다. 호천과 가평 등 경기 북부 지역 릴레이 유세에서 모든 농어민에게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적게는 60만 원, 대개는 많게는 100만 원 정도를 보고 이것도 일시액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 후보는 장년 수당, 청년 기본소득 도입, 아동 수당 확대에 이어 문화예술인, 농어민 등 직업군으로 기본소득 공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살면 농어민이 아니어도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900만 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균형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인구 소멸을 좀 막을 수가 있다. 젊은이들이 귀농을 하거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메리트를.
에너지를 판매해 농민들에게 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도 했는데 이를 위해 농식품 분야 예산은 현행 2.9%에서 5%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지세가 약한 이대남을 겨냥한 공약도 내놨습니다. 현재 하루 2만 천 원인 예비군 동원 훈련 보상비를 20만 원으로 10배 가까이 올리고 훈련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현재 권장사항인 군 경력 호봉 인정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임기 내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농민들을 위해서는 가구당 농업직불금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미세먼지를 침묵의 살인자라며 임기 내 30%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하여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60%대에서 40%대로 낮추고 빈자리는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지만 유입을 차단할 기술이 없다며 실내 공기 정화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상공에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는 한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들을 다 필수 장치로서. 윤 후보는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기준을 10마이크로그램 낮춰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일선 학교엔 살균 기능이 있는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선 농업직불금 수령액을 가구당 50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고 고령농민 소득 보장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국민운동앱을 만들어 운동하는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 이용료 소득공제도 약속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놓고 서방과 러시아의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부터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러시아, 또 서쪽으로는 유럽 국가들이 둘러싸고 있죠. 이 유럽국들은 미국과 유럽의 안보 동맹인 나토에 가입한 나라들이다 보니까 미국과 전력을 한 대로 뭉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나토군과 함께할 수 있게끔 군 8,500명의 파병 대기 명령도 내렸습니다. 러시아 역시 병력을 배치하고 전 해군 함대를 띄우며 맞불을 놨는데 전쟁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미군과 나토가 대규모 해상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미 해군 5천여 명이 승선한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호도 참가했습니다. The first time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at a U.S. carrier strike group has gone under NATO command. 미 국방부는 필요할 경우 곧장 유럽에 배치될 수 있도록 병력 8,500명의 대비 태세를 높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즉각 파병하겠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 긴급 화상 회담을 주재해 단합을 과시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도 군함과 병력을 발트해 연안 등으로 이동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Denmark is sending a frigate to the Baltic Sea and will deploy more jets to Lithuania as part of our Baltic air policing mission. 러시아도 군함 20척을 발트해로 출항시킨 데 이어 모든 해군 함대가 훈련에 들어간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전 해군 함대의 동시 훈련은 이례적입니다. 서방과 러시아 간 무력 대치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선 시민들이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가까운 시일 내 침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청와대를 찾아가 위안부 문제를 유엔에 정식 회부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할머니는 문재인 대통령에 가졌던 기대를 언급하면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종원 기자입니다. 더 이상 울지 않겠다던 이용수 할머니. 제가 왜 80년이나 90년이나 울면서 살아야 됩니까? 더 이상 울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를 유엔에 회부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면서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것을 저 마지막 소원이고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할머니는 앞서 문 대통령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글을 올린다며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른 위안부 피해자 5명도 함께 서명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판단을 맡길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한일 양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 정부 단독 회부가 가능해 할머니들은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겁니다. 정부는 아직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했지만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단체는 문 대통령의 답변이 없으면 다음 달에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응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추상미술의 대가 칸딘스키를 비롯해서 러시아 아방가르드 작품들이 잇따라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과 혁명 속에서 탄생한 작품들이 정치적 탄압에 묻혀있다가 재조명되기도 했었는데 그 그림들을 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최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강렬한 색채로 나무와 사람 등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활 쏘는 사람 등 형태를 짐작할 수 있는 작품을 그렸던 칸딘스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1917년에는 구상적인 요소가 사라진 추상 작품을 그렸습니다. 선과 면, 색감과 질감을 주관적으로 표현한 말레비치도 검은 사각형 등 기하학적인 작품을 통해 추상 미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물체를 사실적으로만 그리던 당시 회화를 해방시키는 미술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난 건데 전체 작품 가격만 1,600억 원, 러시아 작가 49명의 작품 75점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전쟁과 혁명의 시기로 불리우는 1910년대에 과연 이 예술가들이 어떻게 사회를 바라보고 그것을 어떤 조형어법으로 표현했는지. 하지만 아방가르드는 1924년 스탈린에 의해 퇴폐 미술이라며 탄압받았고 철의 장막 속에 60년 이상 묻혀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표현하던 작가들은 독재 정권의 요구로 다시 풍경화 같은 구상 회화를 그려야만 했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1990년대 이후에야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실험과 도전 정신을 일깨웠던 러시아 아방가르드는 현대미술과 건축, 우리나라의 단색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레바논과의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7차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격력을 제대로 보여준다면 이번 레바논전에서 월드컵 본선 진출 조기 확정도 가능한데요. 황의조가 그 선봉장에 섰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막바지 전지훈련의 한창인 벤투호가 폭설 변수를 만났습니다. 황의조, 김민재 등 기다렸던 해외파에 합류해도 결국 선발을 맞추는 대신 호텔 실내에서 몸을 풀며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다행히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두 차례 평가전에서 9골을 쓸어담는 막강한 화력을 뽐냈는데 최근 소속팀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황의조의 합류로 전력은 더 탄탄해졌습니다. 손흥민, 황희찬이 부상 중인 만큼 황의조의 상승세는 그야말로 천군만마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자신감도 올라왔고 뭐 일단 경기력도 조금 더 회복하고 올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 목표는 단연 월드컵 본선 진출 조기 확정입니다. 현재 A조 2위인 우리나라가 레바논전에서 승리하고 3위 아랍에미리트가 시리아에 패하면 남은 결과와 상관없이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합니다. 선수들 모두가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빨리 결정을 지어서 남은 최종 예선 정말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준비하고 싶고. 대표팀은 모레 레바논, 다음 달 1일 시리아와 최종 예선 7, 8차전을 치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동생 약용은 강진으로, 자신은 흑산도로 유배온 정약전이 젊은 어부 창대를 만납니다. 물고기를 훤히 꿰뚫고 있는 창대가 하도 신통해서 어찌 그리 잘하느냐고 묻죠. 물고기를 알아야 물고기를 잡은 게요. 홍어 댕기는 길은 홍어가 알고 과오리 댕기는 길은 과오리가 안 깨요. 이 명대사는 대통령이 말했던 방역 원칙하고도 통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그것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방역의 길은 이 파울 클레이의 추상화처럼 가운데 넓고 빠른 고속도로를 놔두고 삐뚤삐뚤 느린 샛길로 세곤 했습니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되돌아오기도 했죠. 그래도 다들 묵묵히 따랐습니다. 약장수가 주는 대로 돌도 깨고 쇠도 깨는 차력사처럼 말이죠. 울면서 깼다, 소리치면서 깼다, 휘발유를 주면 휘발유를 삼켰다, 숟가락을 주면 숟가락을 삼켰다. 그러는 사이에 모두가 지칠 대로 지친 채 시대의 역병과의 싸움 3년째에 접어들자마자 완전히 다른 양상의 방역 전선에 섰습니다.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하루 확진자가 곧 2만, 3만을 넘고 많게는 10만까지 간다는 무서운 예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부가 도무지 믿었지가 않습니다. 확진자 7천 명을 넘으면 즉시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 전환한다더니 막상 7천 명을 돌파하자 또 머뭇거렸습니다. 뜸을 들이다 내일에야 그것도 일부 지역에서만 새 방역 수칙을 시행한답니다. 그나마 얼마나 엉성하게 준비했으면 검사와 치료를 나누어 맡을 일선 병의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겠습니까? 수십만 격리자를 관리할 시스템도 돼 있긴 한 건지요. 환자 만 명까지 감당한다고 장담했다가 7천 명에서 두손 드는 바람에 하루 희생자가 100명에 이르렀던 지난 12월의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한눈을 팔기에 이렇게 태평스럽게 늑장을 부리는 걸까요? 그래놓고 설 귀성을 차지하지 않으면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언포를 놓습니다. 오미크론은 무증상이나 경증이 많고 치명률은 낮다지만 확진자가 폭증하면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전보다 더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또다시 귀한 생명, 애꿎은 희생을 강요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1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참 태평스럽습니다. 였습니다. 곳곳으로 내리던 눈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도로가 젖어있는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빙판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안개까지 짙어질 예정인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지면서 춥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3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이 4도, 울산과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눈이나 비 대신 미세먼지 소식이 있습니다. 스모그가 유입되는 건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밤에는 동쪽 지역까지 먼지가 확대되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조금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설 연휴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5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